몰라수다 북한수다 145회입니다. 강원도에서 열혈 시청자이자 한 스님이 이렇게 두릅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요만큼씩 나눠서 1인당 요만큼씩 가져가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신은 작게 주는 걸로. 네. 천국이 덕신이니까 조금 주는 걸로. 왜? 아, 식구별로 나누자. 식구별로. 아, 식구별로 나자. 이거 아주 사회주의네. 배급이잖아.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식량 종보당 네. 이삭수 안수 따져가지고 아치라고 그러고. 주소가 겨봄이 요구되고.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에 대한 응답인데, 가족 사진을 못 가지고 온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니 휴대전화기로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되지. 아이고. 예. 이걸 USB나 무슨 SD 카드에 넣어서 갖고 오면 되지. 그걸 뭐 어려운 일이라고. 죄송한데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 안 살아본 분들은 예, 그걸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 네. 또 안 나갑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철이 없다고? 저번에 철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모르신 거지 철이 없는 건 아니지. 네. 예. 전 자꾸 초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야 이거를 너무나도 차이가 심한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북한에도 요새 손전화 많이 퍼졌다는데 북한 휴대전화기로 찍어서 그거 전송하라 그러면 간단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드웨어이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 북한에서 다 차단시켜놔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요. 북한에서 한국과 통화를 하려면 중국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 통신사를 써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전화하자면 누군가가 조선족이 누가 브로커가 여기서 이 전화 비용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사람 명의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북한에 전화기를 들여보낸다. 이건 투자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고 하니까 북한 사람이 단독으로 한국과 전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전화 카드를 절대 주질 않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가장 싼 거, 카메라 기능이 없는 거. 네, 네.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전화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SD카드 안에다가 잡히게 되면 이렇게 씹어서 삼키라. 네. 막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CD를 끊는 거하고 SD카드를 딱 씹어서 딱 삼킨다. 이거는 진짜 관초비로구나.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더 큰 엄청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모저모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 또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 그것도 뜯고 삼키고 한다는 근데 게. 이것도 끊으면 이 안에 네. 뭐가 있었는지 진짜 아무 사진밖에 없었는데 정말 엄청난 국가정보자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끊었으니까 그 희귀하게 생긴 걸 북한에서는 아직도 그게 너무 신기한, 희귀하게 생겼거든. 이제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제 정보통신법상 이제 해외랑 해서 이제 사진 전송도 다 가능하고 하니까 북한 아가도 그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북한은, 생각하는 거죠. 네, 쉽고 간단할 것이다. 중앙우체국이라는 최신국이라는 곳에서 그 기지국을 하나만 두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고 도청이 되고 관리가 되는 때문에. 해외를 자처럼 아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큰 이런 그 하드웨어 같은 그 저장 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북한에서만 딱 하나의 저장 매체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진 전송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인 자처럼 SD카드라든가 메모리 칩 같은 데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보내주면 되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찍나요, 그죠? 그리고 아니, 그 안에 또 복사해 놓지도 못해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줘서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것도 아니면 이사 북한에 있는 사람은 돈만 받을 뿐이지 절대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그런 짓거리를 위험하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돈을 받아도 그걸 안 한다는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 북한에 우리가 살던 그 자리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또란 사람의 뒤를 찾아가서 가족이나 뭐 사진 같은 거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서각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당 만 불을 주겠다, 천만 원씩 주겠으니까 열 장만 달라 해서 1억을 보냈다 하면은 이 사람이 가서 이제처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어떻게 하겠죠. 호나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는 대가는
사람이 오는 대가보다 더 아이보다 배꼽이 커지는 게 차라리 오는 게 낫지. 사람이 오는 게 낫지. 그 사진만 해서 한다는 게 어느 누구 가는 사람한테 또 해서 한다 불가능하거든. 앞뒤가 맞지 않아. 그 우리가 계속 후회하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가지고 모든 게 후회된다. 가면 아무도 없잖아. 이사처럼 누구처럼 돈을 줘서 찍어오고 싶어도 없어요. 이미 떠난 자리 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의 실체성이나 정체성이나 뭐의 현실성이 모든 게 대한민국에 다 옮겨오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진을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데가 없어요. 이제 좀 돈을 줘도 나눠올 데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선아 기자처럼 가족들이 그 아직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 가족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 돼. 10중 8구, 거의 90%는 사진 한 구리음을 참는 게 낫지. 위험해. 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사처럼 HD카드에다 찝어서 삼켰다가는 이건 큰 국가 기밀을 감춘 거로 오해받기가 쉽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한번 그 출처를 찾아가지고 다행히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놔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보냈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100만이에요. 북한에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100만이었어. 그리고 나보다 100만. 가지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오면 나한테 넘겨주면 너한테 그 값을 25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가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더니 빨리 돈을 달래. 넘겨주고 간다 어쩐다 하는데 넘겨줘야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빨리 가야 된다 어쩐다 뭐 이거 도망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없다 뭐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250만 원 줬어요. 거기다 불렀고 한테 줘라 맡겨라. 그 돈만 가지고 그다음에 돈만 지우면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냥 사진인 거 뭐가 없어. 그냥 가.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막 진짜 속상해 지금도. 저한테 어떤 분이 북한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모두 해당 현지 어떤 군부대 누구네 가족 전문 사진과 동영상만 찍어서 팝니다. 전문으로. 그러니까 그 동영상과 사진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데 우리 쪽에서 한국 쪽에서 요구만 한다면 뭐든지 찍어서 옵니다. 지금은 다. 뭐 네. 지금 인터넷상에는 북한 장마당 사진, 뭐 공개 총살 사진 이런 게 돈이 굉장히 많죠. 몰카처럼 해서 뭐 정부 총사까지도 찍어오겠다고 네.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까지 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부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하나가 거의 50에서 100만 원까지 갑니다. 가족 사진 하나 오는 것도 그렇게 이제. 전문으로 앉아서 브로커들이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까지도 문의가 와가지고 그 요구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이고 참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움이나 필요한 정보를 위해서 이제 그 가치성을 위해서 이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좀 저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받고 뭔 생각을 했는데 야 그렇게 해서 또 사진을 갖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리워서 보고 싶었던 마음하고 그 이제 그 사 그걸 계속 저처럼 가치를 부여해서 가져와 보면 과연 그 사진을 볼 때 어떤 이제 막 그 대립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결론은 북한은 뭐 디지털로 또 뭐 이메일이나 전화기로 사진이나 뭐 문자를 전송하고 이런 게 안 되고 결국은 누군가가 가서 직접 가서 꼭 가서 그게 SD에 담든 뭐 CD에 담든 무조건 사람이 가서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북한에도 SD고 CD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잘 살고 깬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제 동생은 SD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진 때문에 정말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해방이 되니까 네. 그 사람이 더 그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바쁘고 각박하면 그리움도 멀어져 가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당장 가마에 쌀이 들어갈 게 없는 사람이 아버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한국에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쌀근 심이 없고 그래도 배부르니까.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경제적인 그런 데서 내가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저희 가족하고 전화를 해보게 되면 물론 그리워해요. 그렇지만 그 공포 정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라는 말에 막 무서워서 누구 손에 쥐고 왜냐하면 그 사진이 가족 손에서 다른 사람 손에 올 수 있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 근데 가족이 내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일단 내 손에서 떠나면 보위부
17처에 들어가 있겠는지 보위사령부에 들어가 있겠는지 누구도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차리 말은 전파해서 말은 해도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꽂히면 다 해요. 아, 나 전화 한 적 없어요. 이런데 사진은 물질적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이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제발 우리를 여기서 잡아 안 가게 수용소 안 가게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못해요. 그 우리가 북한에서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들 사진 한 장 보면서 뭐 눈물 흘리고 뭐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진심을 정신없이 우리 그때는 그게 뭐 저다지나 뭐 배부르니까 저런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우리도 이제 20년, 30년이 되고 50년 전쟁 때 오신 신랑님들처럼 우리도 이제 통일이 빨리 안 된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그리움이 나날이 이제 더욱더 축적이 되고 더 쌓여지고 막 가슴에 몽오리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봤던 그 영화만 나타나 정말 고향의 그런 집터자리에 앉아서라도 이제 그 고향에서 먹던 그 무슨 북한식으로 말하는 지짐 여기는 부침개 뭐 지짐 같은 거 뭐 장국 한 그릇 뭐 이제 국수 한 그릇 뭐 이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든 간에 여기 와 있는 세터민들은 아마 탈북자들은 다 그런 꿈은 한 번씩은 다 생각할 거예요. 그걸 잘 전달해 줘야지. 또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누군들 북조선을 떠나서 외국의 땅을 딱 밟는 순간에 어머니 조국이 생각난다고. 그럼 어머니 조국 우리가 하는 아니 어머니 조국 그러면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고집이 있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아는 친구가 씨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 말했어. 북한에서 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여기에 내려와서 결혼했어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회룡에 백살구 있잖아요. 그리고 능금인가 조그만 사과 있어요. 임신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먹고 싶은 건가 말이죠. 고향에서 많이 먹었던 예, 어릴 때 그게 예, 어릴 때 그걸 많이 먹었으니까 입도 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것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회룡 사과가. 예, 회룡 지금 한국에 사과, 살고 능금. 있는데 네, 능금. 백살구하고. 네. 네. 그 어떻게 구해요 그걸? 그래서 돈 100만 원 보내가지고 소포로 붙여왔답니다. 아니, 회룡 능금하고 백살구를요? 예, 그래가지고 먹었다고 가져와요.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지 거기에 남아 있는. 아, 그러니까 좀 더 이재성 씨 말 같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아니 그리워하는 조국은 북한에서 말하던 어머니 조국 당의 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태를 묻고 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함께했던. 북한이 말하는 그 어머니 당의 오갑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웠던 친구들과 우리가 밟았던 땅,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향 사람들 크면서 눈에 익었던 그 경치나 풍경 이런 거가 그리운 것이지. 음식들, 그러니까 물맛 이런 것.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혹시 북한에서라도 이 말 들으면 또 이용할 수 있어. 오해할까봐. 그래. 아, 진짜. 조선을 떠나서 다른 나라 밟자마자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뭐 이렇게 착각할까봐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저는 되게 섭섭했어요. 사실은 할아버지한테 너무 섭섭했거든요. 할아버지 섭섭한 얘기 계속. 그러니까 그랬을 거고. 이게 물론 그때를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그때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험악한 남과북이 그런 대면이 완전 험악했잖아요. 그걸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매정한 거예요. 50년, 40년 지났는데도 북한 땅에 있는 자기 딸, 자식들을 생각 안 하고 사실 살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실 내려와서 보니까 잘 살고 있는 할아버지, 이모들, 조카들 너무나도 어떤 때는 미울 때가 있어요.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미워요. 우리 엄마도 여기 내려왔으면 저렇게 잘 살 건데 화목하게 다 잘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 왜 할아버지는 그럼 북한에 있는 그 딸이 그리웠겠는데 왜 찾아오지 못했을까? 왜 안 찾으셨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해거든요.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희석되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념을 하시는 단념을 하니까 빨리 그 그리움을 떨어내야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4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웠는데 10년 되니까 그게 희석됐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가슴 한 구석에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는 아니거든요. 막 터질 정도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처절한 우리 삶의 현실을 위해서 지금 또 여기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인 우리 여기 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살았던 잘 모르고 살았던 북한의 현실과 제2의 인생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기 하다 보니까 그 그리움이라던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마음은 지금도 나도 그렇고 성공하면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계속 한쪽 구석에다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이 가버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전쟁 때 내려와서 엄청 힘들었대요. 여기서 남이 월세집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 거예요. 월세집에 새빵 들어가지고 살았는데 매일 장마당에 나가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전쟁 끝나고 살아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여기 내려와서 정말 뒤를 돌아볼 시간 없이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지금 어느 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그 있었던 것 같다는 신랑 믿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그분들을 롤모델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다 또바뜨려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아마 나는 롤모델이 정지영 선생인데, 그 50년대 그 전쟁 난리통에 이제 많은 분들이 겨우 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와, 북한 분들이 여기 와서 거의 대다수 분들이 성공했다. 다 성공했고, 이름은 날리지 못해도 가족 하나만큼은 정말 처절하게 다 정말 대단하게 먹여 살리셨더라고. 한국 분들이 다 인정하시더라고. 근데 왜 지금의 와 있는 할때 이렇게 자꾸 그분들은 이렇게 그 삶의 그거를 비교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서. 정지용 회장께서도 이제 강원도 통천 지금 북쪽에서 고향이 거기고 이북 출신 기업인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약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고향 생각을 하면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제일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니까 아버지 엄마가 고아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쟁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친척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다 고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학 되면 그 대문 밖에서 다른 애들은 막 이모 집에 놀러 가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저는 놀러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저는 미국 놈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조선을 너무 미워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족한테 놀러 갈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빠가 40년 만에 할아버지 묘를 찾으셨어요. 아빠가 지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할아버지 산소를 뒷산에 갖고 와서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아야 너는 아버지 곁을 뜨면 안 된다고. 가족이라는 게 내가 죽기 전에 머리맡에 물 한 모금 떠서 선아야 나 물 할 때 머리맡에 물 떠주는 게 그게 가족이라고 너는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떠나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가 제가 20살이 넘어서 정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지 앞지대 군관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우리 딸은 옆집에 시집 보낼 거야 막 이 정도로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 소리만 하게 되면 물론 추억이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탈북이라는 걸 결심할 때는 그 소소불한 추억들을 묻어야 돼요. 깔아야 돼요. 그게 발목을 잡히면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운명을 개척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 나는 아버지와 약속을 못 지켰구나. 아버지가 나 멀리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옆집에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그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산소를 뒷산에 묻으면서 이게 내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좀 살아계시지. 그럼 저 방학 때 놀러 가게. 왜 미국 놈한테 죽었어요? 막 이렇게. 그게 좀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는 올 때 탈북할 때 그 아빠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친척들이 산소 가잖아요. 그 산소 가면 가는 길에다가 몇 자리 잡아갖고 묻었어요. 그걸 거기다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나 대신에 가는 길에 아빠 묘를 보면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친척들 산소 가는 그 길에다가 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가 나 대신에 여기서 절을 해달라 하고 그러니까 난 다 데리고 왔어. 뭐를? 이렇게 하면 야만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평양에 화장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 이제 다 가죠. 유골을 함을 갖고 왔어요, 성근 씨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묘지들을 다 막 국가가 공묘지로 하면서 막 폐지시켜서 묘지들을 다 화장하게 하는 한때 해가지고 화장터들이 생겨나고 막 이렇게 했잖아. 묘지 막 다 파헤쳤지. 그래서 저는 떠나기 전에 그 유골 보관소에 갔거든요. 가서 제사 하나로 떠나기 전이니까 이제 제가 결심이 섰습니다. 2008년도 8월일 거예요, 여름에. 아, 추석 때구나. 아, 추석이 착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골함을 갖다도 그 술 두 병 갖다 놓고 그냥 간단하게 제지를 조를하고 죄송합니다. 뚜껑을 닫고다. 하고 유골을 뚜껑 닫다고. 가루를 제가 다 먹고 왔습니다. 진짜? 와. 눈물을 삼키면서 내 그 이제 분신을 내가 모셔간다고 내 몸에. 그 이제 와, 뭐 이제.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그건데. 그렇죠. 네, 저희 할머니 이제 뼈가루인데 안 넘어가 목에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발길이 안 돌아서는 게 어떡해. 그래서 할머니 유골을 한 줌을 쥐었는데 북한의 유골은 한국 가루 한국처럼 이렇게 가루 하얀 가루처럼 나올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지 않아. 뼈가 있어. 이게 잘 돼서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뼈 덩어리들 막 씻어먹고 막 기름 냄새도 나더라고. 난 열어보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어요. 기름 냄새까지도 나더라고요. 북한은 이제 기름 냄새랑 가스를 하는 게 아니라 디젤류로 태우다 보니까 디젤 냄새 난다. 디젤 냄새가 나더라고. 아. 그래 그거를 술 두 병이었으니까 북한은 술이 세잖아. 또 40도짜리니까 그냥 막 안 넘어가는 거 꾸역꾸역해서 그 지금도 그래서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꾸 가위 눌린다고 하나? 자꾸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제 몸속에는 그래서 그 분신 같은 제 몸속에 그 뼈가 혈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막 견디기가. 우리에게서 제일 힘든 게 삶의 초조하고 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때 이제 힘들 때 뭔가 속에서 훅 치고 올라오는 그 그리움이 아마 베이스로 이렇게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뭔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고 오고 싶지 않았기 내가 그 전번에 차에도 조금 살짝 오버했던 것 같은데 그 전쟁의 차지 우리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은 평양에서 내가 살아온 환경은 감히 그 누구한테도 곁을 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데도 함께 요 짧은 혀 때문에 긴목이 달아날 그 두려움을 너무 온 가족이 다 당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떠나야 하는 이 상황에 누구하고 말을 해. 누구하고. 그러니까 다 누구도 할 사람이 없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유골을 놓고 할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 내가 죽으면 하다가 뭐 하다 꼴딱해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냥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지 않았지. 그러니까 오면서도 기도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할머니 계속 할머니를 찾았고 할머니 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제 힘들고 조금 뭐 이러면 뭐 아버지도 꿈에 보이고 괴물도 보이고 친구들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딱 보이잖아. 할머니가 보이면 뭐 우리 식으로 여기 식으로 말하면 항상 좋으니 할머니가 보일 때는 항상 그 어떤 일에 대처하는 순간에 대한 그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나. 그러니까 정신적 어떻게 보면 되시고. 내가 미친 놈인 것 같은데 나는 그로 인해서 더 버티고 있지 않나. 아, 아니 그때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돼요. 막 두고 아 진짜 뭐 송금 씨까지 또 나면 그 다음에 진짜 그게 너무 처참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자. 하고, 온 집안이 다 군집학산되고 다 작살나서 나 하나 살았는데 그냥 그 할머니 유골만이라도 누구 가고 싶은 거야? 뭐가 내가 그 어떻게 내가 그래서 어디 봉지다라도 담아볼까 뭐 했는데 아니 내가 아버지 유골을 내가 왜 이해하냐면 아버지 유골을 감옥에서 뚝 나오니까 아들도 없는데 다 화장해 난 거예요 벌써 3일 제거하고 다 지나가고 완전히 그래서 그 또 나한테 또 내가 나오니까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 무서워서 왔다가 또 같이 했고 우리님이 딱지 딱 이게 딱 뒀는데 그러니까 누가 곁에 와 안 오잖아. 정전이 됐는데
그 새까만 방에서 우리 집이 굉장히 컸어요. 네 칸짜리인데. 그거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엔 그 아버지 주거를 안고 나갔어요. 나가서 친한 사람이 사업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임시를 일단 보관했어요. 이렇게 보관하고 상할까봐 보관했는데 그 사람도 이틀 지나니까 빨리 좀 가져가 달라고 진짜 미안한데 싫어하지요. 아니 싫어하고 그리고 나하고 욕기니까 그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자꾸 이게 좀 해코지 당할까봐 그러니까. 가져가 달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야 내가 비참하거나 억울하거나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아니라 그냥 담담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보리차로 타고 뭐 하는데 그것도 뭐 감시요 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운전기사인데 미리 또 얘가 가면서 누구 만나는지 뭐 어디 대상이지. 막 미리 말해갖고 버스 타려고 하는데 타지도 못해 그거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유골이란 걸 알아요. 죄수 묻는다고 내리래.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 완전히 그 아버지와 내가 너무 갑자기 막 그게 나는 사실 이렇게 슬픈 얘기를 안 해요. 상당히 많은데 처음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와서 대동강변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내가 그 매달 월급 주던 방송위원회 그 당비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버지 이거를 강에 뿌리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건 좀 배은망덕한 짓이다. 그때만 해도 북한원이 그 말 듣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넣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게 오대 나는 빨리 평양에서 빨리 벗어나라는데 뭐 지금 형사 처벌 받은 판인데 그래도 한국 영화 보니까 그때 내가 얼가미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유골을 뿌리더라고 강에다가.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대동강 그게 있는 관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버터 좀 빌리자고 왜 빌리냐고 뭐 이래서 3,000원을 꺼내줬어요. 좀 타고 좀 나갔다 오자고. 그럼 그러라고 그러더니 받더라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 짐을 보더니 어디 가냐고 고백해서 내가 이걸 뿌리러 간다고 하니까 아 이런 불효자 새끼다 만나고 큰일 났다 그러지.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럴 거 올라나 배에다가 뭐 재수 붙는다느니 재수 없다느니 막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우 그 다음엔 진짜 이만큼 빠지면서 대노강이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서 잘하셨어. 아버지를 뿌렸어요. 근데 야 막이 아우 지금도 막 후회돼요. 그래서 막 뿌리면서 대동강이 흘러서 바다로 돼가지고 온 세상 돌다가 한국에서도 날 만나고 막 이러면서 뿌리고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진짜 인쇄해가지고 유리통에다가 앞뒤 딱 봉해요. 그래서 그걸로 함경남도에다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냥 아버지 묘지 곧 다. 그러니까 유골은 없고 유골 없어요. 사진만 하나 가져올래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남자니까 저런 결심을 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겁이 있는 여자냐.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살 때도 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안원하고도 갈비를 내대던 여자예요. 그래 여기서도 장사 못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붉은 게 지키면 되지. 막 이러면 남한 말로 막 시발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살아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죽는 게 겁나지 않았어요. 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이 바닥까지 쳐보니까 죽는다는 게 그래 죽으면 자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지 않으면 살겠지. 제가 이런 고비들을 많이 넘어서 죽음이 안 겁났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오니까 제가 한 달이 못 됐어요. 한 보름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못 만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줘서 우리 집에 좀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전혀 운신을 못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다리를 전혀 쓰지를 못한대요. 이제는 70이 넘으셨으니까 아버님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오. 그냥 아버지 옛날에 자기 떠날 때 아버지 아유 막 이렇게 누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예, 맞아. 그래서 근데 제가 세 곳에서 확인을 했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잖아요. 야, 성국 씨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래도 아버지 유골을 손으로 만지래도 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이 됐다 해도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전 여기서 그냥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냥 제가 항상 천주교 가면 기도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 일석이 국가대표 되게 만들어주세요. 다치지 마.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나 만날 때까지 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기도해요. 죽는 게 겁나요. 내가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을까봐 전 그게 겁나요. 네. 아,
우리는 그분들의 삶까지 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멋있게, 더 뜻있게.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 종이 남아있다기보다 나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탈북 1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 우리는 지난 날을 계속 의식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죠. 그치. 근데 그걸 또 잊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고생을, 나는 그래. 나는 고생을 해야 된다.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그치. 그냥 후대를 위해서 1세대는 우리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손아 씨 대표님도 그랬어요. 우리 탈북 1세대는 고생해야 된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게 그 사실에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짐이 많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대한민국의 이바지 하는 그리고 거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진짜 나는 뭐 나 자는 시간은요 그냥 12시 평균 12시가 지나요 잠자는 시간이. 근데 일요일 날은 정말 죽은 놈처럼 휴식하고 진짜 죽은 듯이 휴식하고 그 나머지는 정말 12시 넘어가면서 일해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고 그냥 이건 나의 숙명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 건강이 돼서 그래. 그치. 아니, 뭐, 어차피 내 나이 돼봐. 아니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앞으로 통일이 돼도 그렇고 또 훗날 북한 사람들이 빨리 민주화되는 민주시민의 의식으로 바뀌는 데서 여기서도 상당히 번복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니 박사님? 아니요.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북한에서 저보고 가족을 떠매고 나가야 되는 짐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짐 맞이였었나? 아니에요. 저희 아빠 엄마도 다 살아 계시고 언니도 있고 제가 둘째예요. 맞이들은 대다수 그런 종류. 근데 그것도 점 잘 보는 미신쟁이가 옆집에 놀러 왔다가 저를 보고 너 이제 이 집을 먹여 살려야 돼. 이 집의 운명은 너한테 다 달려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정신 나간 아줌마 이리고 잘 착하고 여린 여자인데 나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약했거든요. 저는 정말 약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쟤 언제 죽나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저를. 근데 그 아줌마가 정말 막 이렇게 신기가 들려가지고 정성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아줌마가 옆집에 놀러 왔다가 옆집 아줌마가 야 옆집에 아주 정말 힘들게 사는데 한 번만 딱 봐주라 하고 우리 집에 나왔는데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손잡고 나갔는데 미신쟁이가 딱 보더니 너희 어머니 이제 두 달 후에 돌아가신다. 아빠도 돌아가신다. 네가 이제부터 집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언니도 있고 엄마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에이 그래 정신 나간 아줌마 말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근데 정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제가 중국 나왔거든요. 중국 나와서 그 다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운명이 다 저한테 어깨 위에 이렇게 얹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다 집을 책임지고 우리는 팔자들이 그냥 막말하면 안 좋나 봐요. 저도 그냥 딱 보기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제가 집에서 제일 약했어요. 저희가 딸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 딸들이 셌어요. 북한 말로 제가 제일 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제일 착하고 제일 이해력이 많고 그랬대요. 부모님들 말씀에 네. 부모님들 알겠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제가 좀 이미지가 세게 생긴 인정은 안 하는데 지금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인정받고 있어요. 진짜 속이 착하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게 아기 때부터 평가를 받고 살았을 걸.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온 가정에 어깨에 메고 염소 개를 끌고 60리길을 다녔고 또 압록강도 또 그저 안 넘어왔잖아요. 아들이 또 잡혀서 울고 불고 여기 와서도 역시 워킹맘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는 그냥 그래요. 저 가부떼기. 가부면 가부지 떼기는 왜 붙여요? 아니, 혼자 사는 여자는 뭐래. 저 가부떼기. 대자다 붙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딱
사람들, 아, 그래, 지금 어떻게 돼? 예, 저는 지금 애 데리고 이래요. 어, 워킹맘이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워킹맘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영예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누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면, PPT 하면, 아, 저는 대한민국 나이 4살인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짐이 있지만, 금지스러워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이, 하선 씨가 뭐 집안에 뭐 짐을 메고 나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 순수 제 개인적인 제 가정 경험으로 하는 그냥 얘기인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사실은 뭐 다 있었어요. 나도 형제가 지금은 뭐 나 혼자 남았지만 누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다 보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정말 돈도 많이 벌었어. 범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많이 벌고 누나는 또 누나대로 많이 벌고 형은 또 형님대로 개성에 가서 골동을 재다가 또 굿다리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두꺼비진 그 다음에 홍순 플루토늄 있죠. 저희 한번 얘기했었지. 돈을 다 많이 벌어요. 성격들이 다 강해. 이 형제 중에 사실은 우리 가족에서 놓고 볼 때 제가 제일 부드럽거든요. 지금도 부드러워요. 제일 연한 거 같으면서 제일 부드러워요. 제일 세지도 않아. 근데 제일 말썽꾸러기. 맞아. 그리고 반상이 나와. 그리고 근데 어쨌든 정당에는 다 맞아서 다 꼬꼬지고 다 죽었어요. 그 가정의 축을 딱 받치고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 가족에서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 송곳 씨처럼 겉으로 왁왁 해 보이는데 귀는 커. 잘 들어. 그래서 들어가는 틈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부드러운 측면에 속하는 거예요. 겉으로 세 보이는데. 막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도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고 오래 버티고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헤쳐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맞아 죽었어. 다 죽었어. 안에서는 다 죽지. 좀 세면. 그때 말한 그 조카는 누구? 누나. 누나 아들. 누나 아들인데 이 자식이 중국에서도 1년 동안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막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막 그러더니 여기 와서도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아예 아주 꼴찌였는데 전교 고등학교 되니까 전교 10등에 들어가고 전교 회장이 됐다가 막 지금 막 미국 유학 가고 자기 실력으로 아 나 너무 대견하니까 얘도 그 어린 마음인데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막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테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중상이에요. 성적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요 공부 잘하는데 그러니까 누나나 매형은 다 이제 잘못되신 거고 매형은 정치범으로 들어가고 아 살아계시다니 정치범으로 들어가고 누나도 잘못되고 뭐 형도 잘못되고 형수도 그러면 형수는 없었고 네 형도 잘못되고 그리고 그냥 엄마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 조카 하나 남고 그런데 성국 씨 너무 그래. 밝아요. 그런 슬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네. 좀 싫어해 나는 조카를 위해서 지금 아빠처럼 가장이 되어서 지금 근데 있잖아요.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왜 장사를 못 갈까요? 아 그러니까 나 조카를 위해서 별짓을 네. 다 하고 어릴 때부터 나 컴퓨터도 잘하고 뭐 진짜 별거 다 잘해. 음악도 대단하다. 잘하고 근데 다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보살피려고 했는데 거꾸로 자기가 알아서 걔가 나를 보살피는 것 같고 이따금씩 돈 넣어놨으니까 쓰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이네 자식. 자꾸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한국에 오면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내가 돈을 이만히 가지고 나 혼자 뚱뚱거리면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런 다른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게 내가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사랑은 돌아. 북한에서는 이런 거 몰랐어요. 정말 그런 몰랐어요.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제가 아들한테 너무 치우치니까
선아 씨 인생이 있어. 오, 왜 맞아. 아들한테 바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라.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도 그렇잖아. 밀수를 하다 나니까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와서 애를 어디 처음에 직장 다니는데 맡길 데가 없는데 복지사분이 저녁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돈을 억수로 많이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월급 얼마 타세요? 그거 가지고 생활 유지돼요? 이게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래 그분하고 한 30분을 서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녁에 9시 집에 들어오면 애를 9시 데리고 와요. 연계를 딱 해도 120만 원을 탄대요. 근데 왜 하세요? 사회복지사를?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들이 행복하는 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줄 없어. 그래서 저 그해 두 달 후인가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어요. 이제 3학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바로 공감했다는 거가. 저는 처음에 공감했어요.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멋져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는 예.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예, 맞아요. 지금 아니 진짜 진심 같아. 어떤 분들은 예. 막 그러고서 가만 보다 보면. 탈북자들 월급 더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항상 밝아. 아 진짜로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더라는. 그거 보고. 나는 아직 숙제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질문에 우리가 모르는 삶의 어떤 다른 질이 있겠지. 아까 이걸 할 만큼의 여유가 있겠지. 있다는 거야. 뭔가를 소리야. 숨기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들어만 들어만 자원봉사하는 척 누가 위하는 척. 맨날 기도드리고 이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세요. 제 인생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끔 저를 키워주세요.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저 사람의 실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럼 난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한번 좀 베풀어보고 내가 커야지 하지. 커야지 하지. 그 정도 됐으면 벌써 난 베풀지. 그러니까 난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내 것을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난 저 사람들 복지사들 뭔가 베풀면서 나만 내놓은 사람들 제 것까지 제 모든 걸 다 내놓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지금도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와 그것을 자기 삶의 반을 나눈다고 해도 내 것에 반을 주어도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부러운 거야.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회주의는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혼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한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사를 전공하면서 하지만 뭐랄까 그냥 내가 알아가야 될 게 내가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 된다 해서 저는 그냥 그런 개념에 딱 젖어서 우리 지하철 타고 가게 되면 되게 아이 없는 엄마들이 이렇게 구호 같은 거 딱 주고 돈을 막 받아가지 않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희 아들이 수술을 합니다. 네. 저는 꼬박꼬박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모임인가 가서 자랑삼아 말했어요. 아 저는요 그분 보니까 남의 일 걷지 않아서 돈 다 줬으니까 주지 마세요. 이러는 거 저는 그것도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다 100% 사회복지인 줄 알고 어느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고 이 무릎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참 뭘 상식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저는 다 줬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다르다 해서 저 그때 약간 혼돈이 했어요. 내가 어떤 게 복지인가. 전번 회차 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그분 뭐라고 정말 잘생겼어요. 뭐라고 하면 어디서 일하세요? 주차장. 어느 주차장? 아 저기 경기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소개할게요. 네. 근데 아, 뭐야 이해했어. 그분이 사방에 일할 거다 성구가 사방에 일할 거다. 그치. 이 말을 달고 살아. 사방에 일할 거대.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귀천이. 내가 이런 일 나 비참해서면 어때? 이거 버려야 되거든. 자전거 타고 쳐요. 청소도 이만큼인데 노래하면 갔다가 노래하면 청소하고서 쓱.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장은주 박사님이랑 남한테 배포기 좋아하시는 분들. 남이 좋아하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들도 분명히 인간이고 우리 조의 권사님 같은 집에 뭘 애들 뭐한데 김치 떨어진다면 집에 달려가서 다 사다가 김치 남은 저도 사람인데 저 사람도 분명히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치. 내일에 대한 삶에 뭔가 계획이 있고 삶 통장이 넘쳐나나 아니잖아 어떤 그럴 때는 머슴에 부닥치거든 저 사람도 분명히 그런데 정말 미쳤나?
우리하고 머리 구조가 다른가? 나 근데 왜 저런 생각이 안 들지? 나는 왜 지금 하라 그러면 막 손발이 막 저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힘들지?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자꾸 의문시해? 난 아직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수요와 공급, 시장의 원리. 요구하지 않았어. 잘 들으세요. 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파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수요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봉사. 그게 아닐까요? 이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난 간장한 게 나온 줄 알았어. 살아 숨죽이고 기다리지 그랬어. 아니 그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아 그래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거긴 한데 보세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내가 어찌 알아요? 그 사람을 한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고 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나 자신도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원하는지. 모순이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적 수로이고 경제의 가치성에 따르는 이제 생산재 수익 증가율이고 독점적 보유 비율 같은 거 그 수익 증대율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수요에 따르는 모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건데 분명하게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가슴 아픈 사연을 토해주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해주는 봉사하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베푸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말은 자본주의 원리가 시장의 원리잖아요. 시장의 원리가 곧 자원봉사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돈도 있지만 그 뭐라 해야 되나 자원봉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아까 저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잖아요. 근데 좀 기대하고는 네. 약간 타산 씨는 약간 경제학을 해서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복지라는 거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회주의 사회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 그러지. 우리는 사회주의는 복지고 근데 아니 그 네. 사회주의 사회에도 복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느낀 게 우리나라는 복지 시스템이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 자기를 희생하며 이러다 나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남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것에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막 인지적으로 자기도 그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쫓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지 체계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이요, 복지학이요 막 이러는데 전문적이고 이제 그 말이 제일 비슷해요. 자, 나는 100% 봤어요. 나 3학년이야. 그러니까 그 경험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100%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치. 행복해. 행복한 거야. 그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수양되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복지가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북한에서 배웠을 때 갑자기 그 자꾸 북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연결되죠. 그러면서 북한은 그렇게 가르쳐요. 뭐 노예 사회 뭐 무슨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발전해갖고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가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체 모순으로 무너지고 필연적으로 네. 사회주의 그쵸, 사회가 반제 반복은 네.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네. 된다. 뭐 이런 게 짬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발전돼 갖고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막 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발전하면 베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사회에 환원하고 하다 보면 지주자본가 없어지면서 사회주의가 된다. 느낀 얘기다. 그래서 야 이게 자본주의 지금 높은 단계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야. 아니 그게 제가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하나센터라는 데 우리 다니잖아요. 그때 어버이날이 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센터 선생님들이 저희 봉사해라요. 근데 네. 그때는 하나원에서 금방 나갔기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가 머리 뽕뽕 차 있을 때요. 아 진짜 왜 나오래 돈도 안 주면서. 그런데 자꾸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아 이게 봉사가 있는데 한번 참가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싫은 걸 갔어요. 네. 그날이 얼마나 도왔어요. 근데 그 바깥에다 그냥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밥상을 내가는데 봉사자분들이 그 뜬김이 난 그 밥을 품에서도 인상 찌그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이 밥상을 무거운 거 인상 찌그리고 어르신들 앞에 패는데 밥들을 막 반찬이라면 더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막 그 땀이 짤짤 나는 데가 막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 곁에 와서 그대로 고생한다고 진짜 마음씨 착하다 이쁘다 근데 그 말에 있잖아요 뭉클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복지사 선생님이 빨리 가래요. 아니요 저거 이거 끝까지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그분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있잖아요. 제 사상이 40년 사상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래서 하는 거야. 이쁘다는 말 듣기 위해서 복지한다. 알았어요. 아니가. 그러니까 나 그렇게밖에 안 돌려. 긍정하자. 봐봐.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해 안 돼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시책이고 복지사는 그 국가의 시책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걱정과 이런 것들은 뒤에다 밀어놓고 타인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복지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은 조금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응 아니다. 그건 조금 이제 지금 복지학의 관점이고 그건 복지, 지금 말씀하신 건 복지학의 관점이고 내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물질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이거 학교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는 주제가 없었어. 아니, 주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가족 사진. 댓글. 네, 네. 전화기로 또 예. 전송하면 되는데 우리 항상 이렇게 네. 우리 서서범는 무대야. 야, 내가 댓글 보다가 자, 네. 야, 뭘 한번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건데 까먹었어요. 다음 주에 저거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합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